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청약 혹 찍어줄게. 오늘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금단, 에코, 비스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금단 신도시입니다. 금단 신도시 AA 29블럭이고요. 아전동입니다. 최고 20층 11개동 732세대 아파트고요. 주차는 1040대입니다. 한 1.4대 정도 될것 같고요. 732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324세대고요. 일반 공급은 408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84, 99, 119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입은 84, ABCD, 뭐 119ABCD, 99AB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월 22일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중요하죠. 이걸 기준으로 모든 그 날짜, 기간 계산을 합니다. 특별 공급은 3월 4일이고요. 일반 공급은 3월 5일에서 3월 6일입니다. 3월 5일이 1순위가 되겠죠.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2일이 되고요. 계약은 3월 26일에서 3월 29일입니다. 계약금 준비해서 계약을 해야겠죠. 입주는 2026년 7월이 되겠습니다. 자, 2년 한 5개월 정도 남았네요. 수도권 거주자가 대상인데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인천시 거주자한테 50% 물량 배정되고요. 서울, 경기도 거주자한테 나머지 50% 물량 배정됩니다. 50% 공평하죠? 일단 인천시 거주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느낌이 오시죠?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 적용된다는 얘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겠구나 딱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청약 꼭 찍어줄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딱 오실 겁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보셔야 됩니다. 모집 공고 안에 다 있습니다. 분양가, 그 청약 자격 요건, 옵션, 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 받으셔서 PDF 파일로 보시든지 출력하셔서 형광펜으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다 체크하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또 부적격돼서 이렇게 아까운 청약 통장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어디냐? 자, 금단 신도시입니다. 금단 신도시. 전체 그림부터 볼까요? 금단 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5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입주한 아파트는 1단계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계양역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알아요? 인천 원당역, 금단 호수공원역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 원정역, 마전역, 원정역과 마전역 요 이용이 가능한데 이번 사업지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4단계입니다. 4단계. 4단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금단 에코비스타. 아직은 좀 휑합니다. 주변이 아직 다 개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주변이 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인프라 형성이 되면 뭐 당연히 신도시니까 뭐 교육, 편의시설 다잘 갖춰져 있겠죠. 완정역하고 완정역과 마전역 접근 가능하고요. 마전 초등학교도 있고 이게 근처에 이게 신설 초등학교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학교 다니기도 좀 편하고요. 읍내 근린공원도 옆에 있고 또요 옆에 여기 워라벨 빌리지도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주변 인프라는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보면 좀 인프라가 좀 휑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도시는 단계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죠, 여기. 이 편한 세상 금단 에코 비슷하고요. 나중에 이런 주변 지역들 다 아파트로 다 개발이 됩니다. 여기가 워라벨 빌리지고요. 금단 경찰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 입주고 주변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인프라 개선이 되고요. 타입 정보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내부 면적
구조는 잘 나왔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뺐고요. C타입만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나머지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그중에도 84A가 면적도 가장 많고, 구조도 포베이 판상형 구조 중에서도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84A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수요자 같으면 84A가 낫고요. 뭐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좀큰 면적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텐데 그냥 84A 하셔도 확장하면 충분합니다. 84A 한번 볼까요? 현관 들어와가지고요. 현관 바로 옆에 욕실 있고요. 현관 옆에 팬트리가 아주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현관 두배 정도 크기의 팬트리 창고가 제공되니까 와 여기에 뭐 필요한 거 창고 뭐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바로 욕실 있고 침실 3, 침실 2가 있고 가장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거실 있고 주방 있고 맞바람 통풍 치는 판상형 구조에 안방까지 있죠. 침실 1, 거실, 침실 2, 침실 3. 4개 공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포베이 맞바람 치는 판상형 구조입니다. 침실에서 드레스룸도 거의 안방 반 정도 크기. 네요.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옆에 욕실이 있고 이 다용도실은 세탁기 건조기 넣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꽤 크게 나왔네요. 세탁기 건조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 여기 대피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 잘 나왔습니다. 84A 구조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 세대수도 296세대니까 주력평형입니다. 84A 어지간하면 84A 하시면 될것 같고요. 84B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이긴 한데,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대피 공간이 다용도실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맞바람을 치는데, 앞서서 A타입은 창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A타입이 좀 좋긴 한데, 뭐, B타입도 괜찮긴 합니다. 드레스룸, 이렇게 생겼고요. C타입도 조금 변형된, 모양이죠, C타입은. 그래서 현관 들어와서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한데 팬트리 있고 방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판상형 구조는 아니죠. 포베이 판상형 구조는 아닌데 또 이런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84D가 84B하고 좀 비슷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동도 이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남향이거든요. 저기 남향이 비스듬히 남향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이 방향이 남서향이고요. 이 방향이 남동향입니다. 남향, 동향이 아니라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 보면 뭐 전반적으로 일조권 확보는 무난하게 되는 단지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493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네요.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뭐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건데 493만 원이면 무조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고급형이 670만 원이니까 하셔도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뭐 입주할 때 공동구매로 해도 시스템 에어컨은 되긴 됩니다. 670이면 그냥 하셔도 될것 같고요. 붙박이장 현관 중문 정도는 저는 침실 붙박이장하고요. 현관 중문은 그냥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고급화 있잖아요. 마감재 고급화 뭐 이런 거, 마감재 부엌, 뭐 거실, 뭐 바닥 이런 고급화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빌트인 냉장고는 하지 마십시오. 입주할 때 가전 대리점 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분양가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가 주력이라고 했잖아요. 84A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84A 어디 있어요? 84A. 34평, 33평이네요. 296세대고 5억 2,500만 원, 1,577만 원, 16에서 22층 기준으로. 자, 1,577만 원, 옛날 10년 전 같으면은 고분양가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1,500이 고분양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신도시잖아요. 금단 신도시에 5억이면은 전용 33평이 5억이면은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 두 배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뭐좀 저렴하긴 하네요. 먼저 개발이 된 1단계 금호 올림 더 센트럴하고 우미린 더 시그니처 비교해보면 좀 저렴한 거 보이시죠? 한 20, 30% 정도 저렴해 보이고요. 나머지 단지들하고 비교해도 뭐 전반적으로 금단
로제비앙 라포레는 금단 신도시 안은 아니고요. 그 기억나시나요? 그 왕릉뷰 아파트, 그 왕릉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왕릉뷰 아파트하고 이제 가격이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입지적으로 보면 이게 신도시 아니기 때문에 에코비스타가 더 우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차이도 있고요. 일단 가격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인천에 입주 물량이 좀 많긴 한데 2026년 이후에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미분양도 작년 2월 대비 12월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종합은요? 일단 입지는 3.5점 줬는데 왜 지금 앞으로 인프라는 좋아지는데 지금은 좀 신도시지만 바로 역세권도 아니고 좀 횡하니까 3.5점 줬는데 나중에는 4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좋습니다. 4점 줬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거 아니니까 5점까지는 차마 못 주고 4점 줬습니다. 교통은 3.5점 정도 줬습니다. 지하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이용 가능하긴 한데 뭐또 바로 초역세권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앞으로도 4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3.5점 줬고요. 학교도 3.5점 줬습니다. 세대수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천세대 안 되니까 3점 줬고요. 브랜드는 이편한 세상 5점 줬고 쾌적성은 좋습니다. 공원도 있고요. 4.5점 줬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신도시고요. 4단계 사업 완료되면 더 좋아집니다. 4점 줬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는 별 3개 반. 별 3개 반이면 괜찮습니다. 신도시 인프라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청약하셔도 좋습니다. 뭐, 로또 뭐, 당장 로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브랜드 아파트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주변 인프라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청약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또 이런 거 바라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또 단기간에 뭐, 전매제한 또 걸리잖아요. 전매제한 걸리는데, 단기간에 뭐, 이렇게 팔 수도 없으니까, 단기 투자보다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입지 신도시잖아요. 인프라죠. 신도시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뭐이 정도면 저는 뭐 자금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해보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